99년 결혼해 한국살이 16년 차. 그동안 딸 넷에 아들 하나, 5남매를 낳았다. 중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아이들 건사에 다정다감한 남편은 큰 힘이 되어줬다. 애들이 많으니까 챙겨서 보내려면 애들 이제 조금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주세요. 새벽부터 일어나 암만 입안이 깔깔해도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이 집의 규칙. 눈에 졸음을 가득 달고도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아이들이다. 밥 먹어. 내 쪽도 너 좀 이날 너 칠 맛 꿀똥 먹는데. 그럼 밥 먹어. 김치에 뭐 꼭꼭 씹어 먹어. 아, 수학 여행 간다고. 그래서 오빠 보내는 바쁘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하나씩 확인해요. 빠져 없애. 알았지? 잊어버릴 것도 없어. 오늘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 첫째는 짐 챙기고 멋부리느라 새벽부터 야단이다. 치마 하나 벗고 가거라. 안 되겠다고. 다른 친구들은 어쩌면 모르는데, 아, 너무 짧아갖고, 되겠는가, 이거. 부모님들이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근데 지금 비 오는 날니까 그렇지, 빨리 한 거지. 알겠어, 빨리 갈아입을게. 준비가 다 됐습니까? 제대로 오늘 갈아입었어. 응, 갈아입었어. 잘했다. 2박 3일? 어마어마, 우리 딸 보고서 넣지 않을까? 아직 안 나가고. 뭐 용돈 가져갔으면 뭐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몰라. 해말수이 너 빨리 나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아이들 모두 순하게 컸다. 딸 둘! 잘 갔다 와! 큰 대회 나가 상도 곧잘 타오고 학급 임원도 도맡아 하는 기특한 아이들이다. 블리블리! 은근히 아들 바랐던 남편 덕에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녀에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 오늘 뭐 별일 없니? 아이들 건사에 미뤄진 부부의 아침 식사. 난다. 그나마 오늘은 비가 와서 느긋한 편이다. 이거 뭐야? 24일날 되면 대회. 배우니까 놀러도 되나?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럼 나는 놀러도 되네. 나 미장.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하고 늦깎이 대학생이 된 28 아가씨. 내세울 것 없던 38 농촌 총가. 16년 전 두 사람의 첫 시작은 그랬다. 계속 비 오면 어떡할라. 비가 오면 농사일은 공치지만 축사 청소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다. 오라이! 조심해, 여기 걸려! 걸린다고, 여기 위! 오라이! 오라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고 자랐어도 농촌 출신 두 사람은 닮은 구석이 많다. 일을 할 때도 척하는 척, 죽이 잘 맞는다. 날짜를 다 적어주고 갔는데 지금. 나는 몰라,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올해 1월 사들인 소 5마리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애들 다섯 명은 잖아. 송아지도 다섯 마리네. 한 마리씩. 조선 있고 익선 있고 우리 애들 한 마리씩 해놓은 사주는 거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고 땅도 사고 집 치우고. 그러나 너 직접? 학교 시간이야. 학교 안 가? 또 안 가? 내가 밥 줄게.
얼른 학교 가야지. 뭐야, 애기 아빠가 공부해야 그래야 내 이들도 뭐 하면 그 가르쳐줘 할 수 있고 네가 뭐야 많이 못하잖아요. 이들 뭐 물어보면 한국말에 그거 무슨 뜻인지 잘 못해요. 시간대 딱 얼른 와. 얼른 가.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마친 남편에게 야간 고등학교 입학을 권한 사람은 아내 마리테스였다. 시골 아저씨가 이 정도면은 못 배운 게 죄는 아닌데 아이들 가정환경 조사서를 낼 때면 부끄러워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젠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다. 통신란에 애기 엄마는 대학교 적고 나는 모르게 한 고등학교쯤 적어서 보내면 저것이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봄에는 어떻게 졸업장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줍니다 지금. 이거 마셔. 막내 영일이를 낳고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아내는 남편에게 큰 자극이 됐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 네가 코드 닦고 사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알겠죠? 이거 머리. 성박하네. 잘 갔다 오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어, 갔다 올게.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목포의 한 고등학교 야간반. 지금 몇년 하겠어? 41년생. 일은 몇? 내가 그러고 못 써먹게 젊은 사람들 대학교로 가야지. 저는. 지금 아직 젊으셔. 왜 2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학생들.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교과를 배운다. 이곳에 오니 배우면 때가 없다는 아내의 말이 더욱 실감난다. 2년제라 내년 2월이면 벌써 졸업이다. 단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네, 그렇게 되고 내가 온전한 내 자신의 스토리 된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한번 따보고 싶다는 걸 욕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받아보면은 알겠죠.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 10분까지 수업 시간. 저녁은 학교 급식으로 먹는데 오늘 메뉴는 김밥이다. 맛있어요. 학교에서 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금방 졸업할 생각하고 우리는 학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책을 잡고 용기를 내기까지 아내의 응원은 큰 힘이 됐다.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곤해 눈꺼풀이 무거워도 그는 아내 마리테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수업에 열중한다. 자, 그럼 이제 총 9개가 나왔네요. 네. 나머지 3개는 자, 보면. 남편이 학교에 간 사이 농사일 마무리는 마리테스의 몫이다. 가자서 얼른 피나 여기서 숙제해. 학교와 유치원을 마치면 아이들은 지역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야 집에 온다. 바쁘니 어쩔 수 없지만 안쓰러울 때도 많다. 괜찮으면 얼른 갖고 와 엄마한테. 그런데도 아이들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엄마 일을 거둘 정도로 속이 깊다. 없어? 얼른 갖고 와.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 아이들을 낳은 일이다. 땀 흘리는 농부로 살면서 화장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무대 화장을 해본다. 안 돼, 똑
이뻐네. 나 이쁘다고. 이쁘게 이뻐졌어. 바쁜 일도 다 제쳐두고 장흥에서 열린 난타 대회에 참석했다. 얼굴에다가 안 보이는데 마음속에 지금 가슴 둥둥둥. 일이 바빠 남편도 응원을 못 왔다. 며칠 전 마지막 연습에서 실수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무대 위에서 흥에 몸을 맡기니 오히려 연주가 편해졌다. 마리테스는 오늘 무대에 두 번 서야 한다. 필리핀 여성들의 모임으로 특별 공연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난타 무대를 치른 뒤라 마음이 한결 가볍다. 힘들어도 건데 이러면서 즐거우니까 그래서 해본 그래서 즐거운 마음 행복합니다. 수학여행 갔던 첫째도 돌아오고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짬을 냈다. 자라는 아이들이 순간순간이 아쉬워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아이들은 알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효녀 되겠습니다. 알콩달콩 우리 애들 행복하게 어느새 잘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보?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애기 엄마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힘, 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모두에게 가장 큰 격려는 가족이다. 자신의 꿈을, 가족의 꿈을 응원하며 마리테스는 오늘만큼 행복한 내일을 꿈꾼다. 쓰는 거야 이유가. 늦발에서 지우신 다였어. 밤을 적한 날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받으려면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간이 전시회 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자신있게 강하게 목소리도 꼬고 큐! 그 막을 내게